네, 절기상 고구인 오늘 날이 다소 더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더위와 황사를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대부분 많지 않겠습니다만 저기압이 통과하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 최고 60,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수도권부터 잦아들겠고요. 일부 동해안은 모레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에 모두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내리는 비에는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겠고요. 남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지방에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